안녕하세요. 집밥집합입니다. 오늘은 샐러드 특집 그 두 번째 콥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콥샐러드는 미국 헐리우드의 한 식당에서 시작되었는데요. 저녁을 먹지 못한 콥이란 셰프가 식당에 남은 재료를 섞어서 만든 샐러드라고 해요.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 이후로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다고 하네요. 콥샐러드는 든든하고 맛있게 먹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콥샐러드엔 어떤 재료를 넣어도 상관없지만 베이컨이 빠진다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. 베이컨은 기름이 쫙 빠질 때까지 노릇노릇 구워주세요. 다음은 닭가슴살을 구워줄 거예요. 굽는 중간에 물을 살짝 넣고 뚜껑을 닫아 익히시면 좀 더 촉촉하게 구우실 수 있어요. 다음은 로메인 상추를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로메인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상추를 넣어도 상관없어요. 색감을 예쁘게 해줄 적채를 넣어줄 거예요. 양배추는 속도 편하게 해주니 일석이조입니다.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세요. 콥샐러드에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재료, 계란을 넣을 거예요. 계란이 드레싱과 버무려지면 정말 맛있어요. 잘 식힌 닭가슴살은 큐브 사이즈로 썰어주세요.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썰어줘야 보기에 좋아요. 잘 구워진 베이컨도 잘게 썰어주세요. 자, 이제 재료들을 예쁘게 담을 차례인데요. 우선 로메인 상추를 아래 깔아주고요. 재료들을 길쭉하게 담아줄 거예요.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담아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릇이 크시다면 더 많은 재료를 담아도 좋아요. 아보카도, 햄, 오이, 치즈 등등 넣을 수 있는 재료들은 무궁무진해요. 그럼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 볼까요? 홀그레인 머스타드 한 스푼, 허니 머스타드나 디종 머스타드 한 스푼, 애플 사이더 비네거 3, 4스푼. 취향에 따라 꿀도 소량으로 넣어주셔도 좋아요.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4분의 1컵. 그리고 블렌더로 잘 섞어줍니다. 머스타드 드레싱이 완성되었어요. 한 끼 식사로 든든한 콥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든든한 콥샐러드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드시고 무더위를 씩씩하게 이겨내시길 바래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.